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이제 총 두 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요. 오늘 강의는 나를 찾아오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놔드린 요 실라버스를 보시면 여기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장소, 사실은 뭐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뭐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장소의 장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공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때 이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공간이란 무엇이고 우리 주변의 공간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어떻게 추구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짝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정도만 그 성경에서의 그 장소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강의에서는 60년대 이후의 그 건축 미술 조경에서 장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 작품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7번 출구인데요. 이제 몇 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여기를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 익숙한 곳일 수도 있지만 이 곳이 특별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하신가요? 이곳이. 이곳이 아마 특별하려면 이곳에서 연인과 헤어졌거나 뭐 그러한 사연들이 있어야 아마 특별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도시의 풍경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죠. 김광현 교수님, 서울대학교 이제 그 김광현 교수님께서 그런 건축에 대한 이론들을 얘기하셨을 때 그 장소와 공간을 정의를 하셨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공간은 나에게서부터 바깥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에게서부터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부터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장소는 어딘가에서부터 나에게로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을 두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적이죠. 익명적이고 그 내용 또한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퓨어한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XYZ의 좌표의 공간, 그거는 정말 공간,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정역의 이런 장소도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고 여길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건물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에게는 여기가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공간 개념에다가 이것을 경험하는 주체,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관계들이 포함이 되면서 장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가 굉장히 이제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속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부추기는 것들이 상업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석사상 애들이 이제 스튜디오를 하고 책을 냈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에어포트도 쇼핑이고, 거버먼트도 쇼핑이고, 뭐 허스피털도 쇼핑이고, 철치도 몰이고, 모든 게 다 그냥 저기 쇼핑이라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뮤지엄을 갔다가 나올 때는 항상 뭘 파는 데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데려가기 굉장히 두려워요. 뭘 항상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그냥 쇼핑몰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살아가는 것들이 뭔가 균질화되고 있다. 그리고 굳이 하버드를 다니지 않아도 나는 이제 하버드를 소비할 수 있고, 굳이 MIT를 다니지 않아도 MIT를 소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여기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조제된 카페라떼는 20%의 우유와 60%의 모모와 20% 이런 식의 것들을 똑같이 먹고 있고, 이러한 그 같은 간판에 그 것들을 이용하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같은 테스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은 뭐가 문제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질화 시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래서 그 우리 저희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국민대학교는 이제 건축대학 건물이 복지관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 안에서는 뭔가 항상 행사가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현대백화점에서도 들어와서 옷을 팔아요. 옷을 팔고 그 다음에는 액세서리를 팔아요. 여기가 학교인지 여기가 백화점인지 이 공간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건축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원칙들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아요. 중국 같은데 굉장히 묘한 이제 묘한 콜라주죠. 교회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조금. 그래서 그 도요 이토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는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글을 이제 건축가가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도쿄의 나부키초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부키초 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는 굉장히 시뮬레이티드 되었다. 그러니까 표피적이고 굉장히 이제 겉으로만 정확하게 얘가 문제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건축가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데 이거에 부합되는 건축을 해요. 그래서 본인 또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겉의 표피만 보고는 이 건물이 도대체 무슨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많이 진행하고 현대 건축은 사실 표피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표피적인 그러니까 건물의 스킨이죠. 그런 것들을 다루기에 다루는 것이 하나의 크다커다란 유행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러니까 form follow function이라고 하는 모더니즘 명제에 정확하게 유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form은 기능을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슬라이드를 몇 가지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 램크라스의 그 드로잉을 좀 가져왔습니다. 램크라스라고 하는 이제 영국 기자였다가 이제 건축가인데 사실은 이제 건축하시는 분도 이제 오늘 새로 오셨지만 건축계에서는 이제 도시 이야기를 나오면 램크라스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그 스타 건축가이면서도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떤 많은 것들을 좀 확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딜러리어스 뉴욕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요. 1990몇 년인데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신착란증 뉴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천루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서. 그래서 그 건물 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이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칭송하는데요. 엘리베이터와 같이 각각의 기술적 발명품은 그 이중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었다. 그것의 성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실패할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한 환상이었다. 뉴욕의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마천루들을 강제적으로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전 관중들을 심사위원으로 바꾸어버렸다. 이것이 계속되는 건축적 불안의 비밀이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마천루가 어떤 그 불안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제 1층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이제 한 번에 쫙 타고 올라가면서 그때 느끼는 어떤 인간의 희열 그 기계 발달에 의한 어떤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런 야망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도 동시에 거기서부터 오는 어떠한 공허함을 동시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계속 정신착란증에 나오는 이제 화분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정신착란증의 뉴욕은 맨하탄의 건축기획에 있어서의 소극적 선언서이다. 그것은 뉴욕의 건축가들이 맨하탄의 집합적 무의식에 대한 욕망을
그리드 속의 사실들로서 설정하도록 허락해준 이론, 책략, 그리고 위장을 해결해준다. 도시는 그리드라는 매체를 통해 서로서로 경쟁을 하며 자기 자신의 독특한 생활주기를 가진 에피소드들의 모자이크가 되는 것이다. 블럭의 정신은 분열이었다. 그러니까 도시는 보통 그리드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리드들이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더 높은 것들을 만들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그 분열된 블록에서 자신의 이제 욕망을 얘기를 하고 있죠.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RCA 빌딩들 사이의 기묘한 삼각관계는 웰페어 팰리스 호텔을 낳게 만들며 맨하탄의 모든 맞춤들은 비밀스럽고 탐욕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네, 그래서 뭐 자유여신상이죠. 어떤 사회 일면을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읽어낸 것 같아요. 렘크라스가. 어떤 그 도시에서 바쁜 도시에서 사람들이 왜 살아가고 건축은 왜 지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굉장히 예리한 고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전시되는데 엑소더스예요. 출애굽기예요. 제목은 출애굽기고 그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실은 보면 당황했지만 건축은 정말 그 절대적인 그 불굴의 의지를 갖고 맞춤을 만들죠.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엑소더스의 한 장면인데 그 밀레 만종의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페노티콘 속에서 내려다서 관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쾌락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뉴욕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에서 이게 인간의 야망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기타 뭐 뉴욕에 뿐만이 아니라 이 신문은 67년도 7월 24일자인데 세운상가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분양했을 때 사진입니다. 당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량의 곳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김수근 씨는 이제 이런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제 건축적 산책로라고 해서 여기서 쭉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그런 건축적인 보행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주변에 이렇게 나신데 여기서 이러한 메가스트럭처를 짓는 것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수구 씨의 세운 상가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구도 사실 이걸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거는 그러니까 뭐 경복궁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존하지만 세운 상가가 보존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아규먼트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보존하지 않으려니 그것도 근대문화유산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기 앞덩어리가 새로 리노베이션 되면서 여기랑 여기가 이어졌어요. 옛날에 어떤 정신을 보완하자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뒤에 것들은 뭐 리노베이션 되고 뭐 기능 그 화원 꽃 파는 곳이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요 위에 것들을 한번 쫙 밀어버리고 요걸 쫙 밀고 여기를 다 이제 녹색 공원으로 조성하자. 그러니까 한참 그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공원을 만드는 거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종묘에서부터 난산까지 있는 이 세운상가를 다 헐어버리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번 유행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미국에서 건축사무소에서 일했을 때 요거를 파트를 담당해서 그 아이 낳기 한 이틀 전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아이 이름 세운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막 프로젝트를 막 한국에서도 팀이 오고 막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참 그 많이 생각이 한국에 돌아와서 들더라고요. 아까 그 정신상란증 뉴욕을 쓴 렘크라스가 요 세운상가 그 컴페티션이 있었어요. 현상설계 얘 냈었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도시를 표출, 농명하기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수긍하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작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컴퓨테이션 중에 이제 OMA, 램프러스 케인 OMA와 이런 것들 기괴하죠.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은 이런 건물들이 사실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장소의 시작은 관계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러한 사물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관계가 없고 오로지 그 사물 자체에 굉장히 그 독립적인 이고를 갖고 있어요. 네. 이 이고는 아까도 그 램프라스가 이제 그 도시에서 짜고 나가는 그 그림을 그린 것처럼 도시를 점령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에 내재된 그런 것들이죠. 사실 공간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간을 추구를 할 때는 이러한 속성들이 한편으로 있다는 것이죠. 공간은 관계 맺기를 싫어해요. 그 자체로 굉장히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근대에서는 좀 포장되었었는데 60년대 이후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그냥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경 일이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같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벨탑은 아마 여러분이 잘 이제 아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바벨탑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믿지 않는 학생이 너무 끄덕끄덕해요. 아 그런 것 같다. 인간의 정말 이 욕망이 바벨탑을 지음이거나 이거 마천루를 만든 스카이스크롭을 만드는 것 똑같구나. 근데 바벨탑 이전에 이 얘기는 이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서도 그 근원 속성이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이고가 바벨탑에 있는 거죠. 그 전에 성을 쌓았던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그게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떠났죠. 떠나는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한 일이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건축의 시작은 어찌 보면 건축의 시작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뭐 음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축 짓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그 철, 그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기원이 돼요. 이게 문화의 기원이 사실 여기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그러니까 공간의 상태는 그러니까 그 제가 약간 이제 지금까지 도시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가능한 공간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혼돈스럽고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리고 공허하며 emptiness고 어둠이 아주 깊음 위에 있고 아주 어두운 깊은 어둠이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상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공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어둠이라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는데 이거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동사가 hover라고 하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 broad라는 단서를 쓰기도 하는데 이 hover는 그냥 주저하고 방황하고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위에서 그냥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 broad라고 하는 거를 그 영문에서 보면 이 알을 품고 있고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성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닭이 뭔가 알을 날려고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장면일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드라고 하는 변역이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서 무언가를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쵸.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이제 무장소의 축구를 이제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인트로덕션으로 현대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떠한가, 뭐 그 이면 어떠한가. 근데 그 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장세 추구는 1900년 한 10년, 20년부터 한 60년대까지 얘기예요. 얘기인데, 요 시기에는 상당히 그 건축가들이 진리를 추구하듯이 건축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미술도 마찬가지죠. 미술도, 막 그, 거의 종교처럼 이제 하잖아요. 건축 역시도 건축이 정말 구원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막 연구해요. 연구를 하면서 아주 순수한 공간의 퀄러티를 지향을 합니다. 아주 순수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줬던 공간, 도시에서의 그 야망의 공간은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그냥 보여주지만 이 근대에서는 뭔가 이렇게 한번 착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우리는 아주 순수한 것을 추구해 라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건축, 그러니까 근대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그 조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스컵처 인 더 익스텐디드 필드에 보면 조각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조각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모뉴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뭘 모뉴먼트를, 그러니까 모뉴먼트인데 뭘 모뉴먼트 하냐면은 이벤트를 리프레젠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걸 재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조각의 기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순수한 조각. 그래서 이 조각은 예를 들자면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상을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 시대의 이 황제인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바로 이 깜피돌리오 광장의 중앙에 이렇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당시 얼마나 위대했었는지를 이 사건을 재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건축 역시 유사해요. 건축 역시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건축은 어떠한 의미를 전달을 해요. 하는 것을 원했어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원했고 사실 근대 이전의 건축은 조각이랑 미술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조각이랑 회화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조각이랑 미술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건축의 표피는 조각과 미술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막 이렇게 회화가 막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여기는 기둥인데 기둥이랑 이 조각품이랑 막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여행 가시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당시에는 헬라 성경을 보급이 안 됐으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조각이나 그림으로 사람들이 보고 성경을 이해한 거죠. 그게 바로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술이나 건축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모뉴먼트적인 그러니까 사건을 기념하는 기능이 활발한 주요 기능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그 미술관의 사례인데 이거 역시도 보시면 기둥과 조각과 이게 건축인지 이게 뭐 회화인지 우리가 이제 근대 이후를 살았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하지 학제별로 그 당시에는 별 구분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로댕을 근대 미술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그러니까 사건을 기념하고 반드시 어떤 장소에 있어야 하는 그 페데스탈, 그러니까 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상을 보시면 딱 그곳에 이제 받침대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 받침대가 그 받침대의 의미는 너는 딱 이 장소에 속해 있어. 뭐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그 받침대가 이제 살아 얇아져요. 얇아지고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 얘기는 나는 장소로부터 떠날 거야라고 하는 의지 표명입니다. 의지 표명이고. 여기 겉에 터치를 이제 발자크 상인데 발자크 같이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들고 로댕의 감정을 실어서 막 자기의 막 터치를 막 넣고 이러면서 사건을 똑같이 기념하고자 당시에는 사진기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기념을 하고 남겼는데 그런 기능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술도 이제 외치는 거죠. 나는 이제 건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그 당시를 보면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크라우스 얘기인데 받침대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합니다. 조각에서 받침대가 여기로 들어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아 받침대를 없애도 되겠네 조각에서.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놓이게 됐어요. 지금이야 뭐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건축도 지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르나멘트는 is crime, 오르나멘트는 죄악이다. 여기서 오르나멘트가 무엇일까요? 조각이랑 회화예요. 조각이랑 회화고 너희들만 그러냐? 우리도 독립하겠다. 너희도 나가줘. 이것이 이제 근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무언가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뭐 저도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칸텐스키가 뭐 쓴 그 점선년 이런 책들 읽어보면 굉장히 막 아웃펴쳐가면서 막 이래요. 다른 학자들, 학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을 정의하는 독립적인 언어들을 발견했는데 우린 늦었다 이러면서 그 우리의 독립할 수 있는 언어를 확립해야 된다든지 칸텐스키 그런 얘기를 하죠. 건축도 짓지 않고 이제 그 장식을 죄악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얻어진 게 화이트 큐브예요. 이 화이트 큐브는 사실 건축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죠. 이 화이트 큐브는 그야말로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사는지, 무슨 내용물이 담겨있는지, 혹은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미술관은 한국에 있는 미술관이나 네덜란드에 있는 미술관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가 아주 기후가 뭐 뜨거운 곳이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화이트 큐브인데 공교롭게도 미술은 건축에서 나갔고 건축도 미술을 몰아냈지만 둘이 다시 여기서 만나요. 다시 여기서 만나고 여기를 둘이 너무 사랑하는 곳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으면 너무 자유로워. 미술 작품은 여기에 있으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작품이. 어떤 맥락도 미술 작품에 방해하지 않고 작품이 오로지 말하도 오로지 작품이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들어요. 여기에 있으면. 그래서 이러한 것인데 그래서 칸텐스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흰색은 가능성으로 차있는 침묵이다. 그것은 젊음을 가진 무의이다. 정확히 말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그거 퇴근하기 좀 어려운 얘기 같죠.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떤 그 정신적인 것이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꼬우비제도 역시 그 흰색을 괜히 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이 벽을 보시면 하얀색이에요. 근데 요거 이렇게 하얀색 벽 칠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칠했을까요? 그냥 하얀 벽이 익숙하니까 그렇잖아요. 교실도 하얀색이고 다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당시 하얀색 벽면을 칠할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벽면을 무슨 색깔로 칠할까? 하얀색으로 칠하자. 이 하얀색은 뭐냐면 코르비제에게 있어서 흰색은 단순한 색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마음의 상태와 관계되며 청결한 도덕성과도 관계된다. 그는 흰 벽이 매년 깨끗한 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칠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벽을 매번 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검은색 벽의 색연수를 조사해보고 하얀색 벽의 색연수를 조사해보면 뭐 유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 도덕적인 정신적인 측면에서 하얀색을 추구한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사실은 근대 초기의 이 화이트 큐브, 그러니까 그 흰 벽의 입방체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은 이미 70년, 80년대에 많이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보면 이제 앨런 왈락 같은 경우도 화이트 큐브를 얘기하는 거죠. 미술관의 내부는 무균 실험실과 같은 공간들로 변화되었다. 폐쇄되고 격리되었으며 인공적으로 채광된 명백히 중립적인 환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술은 전시라는 일종의 영원성 안에 존재한다. 비록 후기 근대라는 시대는 존재하지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원성은 갤러리 공간의 연옥과 같은 상태를 제공한다. 그렇죠. 미술관이 오전이라고 뭐 비고는 날이라고 작품이 다르게 간다는 감상되지 않죠. 다 똑같지. 여기는 시대는 존재하지만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영원하길 바라는 거죠. 영원하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 중에 영원성을 바라는 것은 어떤 그 영원성이 추구하는 게 종교적인. 이게 이 화이트 큐브 역시 그 영원한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죠.
그래서 크라우스 같은 경우도 미술 작품은 그것들의 원래 위치에서 제거되어 미술관으로의 장소 이동을 통해 재현적이거나 제의적인 실제 사용과는 모든 관련성을 상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간은 미술 작품에 사실 상당히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바일라 렌조 피아노가 바일라 미술관인데요. 이게 지붕이 재밌어요. 지붕을 보면은 그 햇빛의 조도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채광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더 열고 밝으면 닫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내부 공간을 굉장히 균질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균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습도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고 조도도 똑같고 영원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표방이 화이트 규범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품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근대 미술 작품의 이거와 유사하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딱 혼자 있고 싶은 거.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레비치 전시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벽 하나 딱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은 이유는 예전에 그 디스플레이 방식이 이제 여기를 쫙 덮는 조각으로 쫙 덮고 회화로 쫙 덮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서 이제 아직 근대적인 이거가 점차적으로 디스플레이 방식에서도 이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29년에 이제 모마 전시회 이런 디스플레이 방법은 사실 상당히 파격적인 방법이었고 알프레드 바하가 그 초기에 그 모마의 관장이 이벽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지 굉장히 고심해요. 이게 리노베이션 한 거예요. 빅토리아 그 스타일의 건축물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천으로 덮고 베이지 천으로 덮고 이렇게 하나씩 전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정하는 인간은 그 굉장히 상당히 그 정확한 눈높이에 맞아 떨어질 것 같은 딱뭐 6foot 8인치에 사람을 딱 상정을 하면서 딱 요렇게 봐야만 하는 딱 이렇게 서가지고 요 정도 거리에서 요렇게 딱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곳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주관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굉장히 나는 여기 있고 네가 정확하게 여기 와서 이걸 이렇게 봐. 이러한 그 관람자를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도어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격이 소모된 우리 정신을 대표하는 눈을 가진 관람자로 상정한다. 그는 신성화된 전시장에서 관람하는 인간의 자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관람자는 자아가 휘박해지고 희석된 생명이다. 이런 과정에서 눈은 이리저리 돌아다닐 뿐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눈과 관람자는 하얀 립방체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관람자 자신이 소멸되고 비로소 남는 모든 것이다. 눈이 남는 거죠. 하얀 립박지 공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절대적 영원성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면서 우리는 인간성을 포기하고 육체로부터 눈이 분리되어 비현실적인 관람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체 뉴탈쇼드에서 우리가 남는 건 눈이에요. 눈이에요. 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전시장에서 그것만 요구를 한 거죠. 공교롭게 그 헬베르트 바이어의 그 바우하우스 또그 교장 이 그림 다이어리를 보면서 진짜 눈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나만 눈만 그린 게 여러 시즌 눈만 그렸어요. 그래서 아 진짜 눈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성인 거죠. 눈은 이성을 대표하죠. 건축 이제 근데 건축 얘기를 잠깐 하면은 건축 역시도 이 자율적인 오브제, 그러니까 자율적인 오브제가 될수 있었던 것에는 과학 기술의 발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르비제는 잠깐 이제 건축 얘기를 시작할 텐데. 그, 요, Toward an Architecture, 그,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라는 책을 쓰면서 제1장을 탁 펼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엔지니어링과 건축이 함께 march together 한다. 함께 행진한다. 그런데 한 명이 앞에 가고 있고, 한 명은 뒤쫓아 가고 있다. 우리도 빨리 가야 된다. 앞에 가고 있는 게 엔지니어링이에요. 그 뒤에 가고 있는 게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빨리 이런 정말 이 자율성과 이런 것들, 이 속도를 빨리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망해요, 건축이. 그러면서 이제 코르비제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시스템을 발견하는데 지금은 당연한데 이런 시스템을 발견을 해요. 도미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 슬라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제 기둥이 있고 콘크리트가 발견된 거죠. 페럴 콘크리트가 발견되면서 요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공간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돌려준 슬라이드를 보면 예전에는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벽으로 이제 축조했다면 이제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부 공간, 우리 공간 같은 경우죠. 공간은 여기 내부는 풀플랜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평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마가 어떻게 보면 개척적인, 미국에 있어서는 개척적인 그런 미술 공간이에요. 근데 모마의 타워 플랜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요 기둥들을 보시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을 파티션을 아무렇게나 구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플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건축이 막 자유롭고 막 이런 걸 막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보면, 당시에는 이제 1900년대, 20년대 보면은, 요거는 왼쪽은 미스 반데로라고 하는 건축가가 그린 거고요. 요거는 테오반 도에스버그라고 하는 회화 작가인데, 둘 다 데스틸 회원이에요. 데스틸이라고 하는. 당시 유럽에서는 뭔가 운동이 있으면은 같이 해요. 지금처럼 뭐,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제 막 하는 거죠. 막, 꼬르비제도 사실 화가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추구한 게 뭐냐면, 막, 뻗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캔버스 바꾸고. 막, 이거, 도면. 이것도 보시면 막, 뻗어 나가고 싶은데 그냥 자른 것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간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막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너무 같이 있어가지고, 추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미스 반데로의 이제 바르셀로나 파빌 바르셀로나를 가시면 아마 이걸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바르셀로나 가시면 공간이 어떤 구획이 없고 여기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공간을 만들고 또 20년대 초반에는 뭐 건축만 이런 게 아니라 키슬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도박도 하고 뭐 이런 사람 보면은. 공중도시를 하면서 막 좌우로 이제 뻗어나가고 싶은. 땅에 떠 있어요. 땅에 꼭 떠 있는 걸 하면서 이제 땅에서 구속되고 싶지 않아요. 날아가고 싶은. 이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축의 5원칙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꼬르비제가 요 정도 다섯 개 갖고 있으면 이제 아우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건축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하면 좋은 건축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필로티를 가져야 되고 1층에 필로티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평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사드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허리젠탈 윈도우가 돼야 되고 루프 가든이 있어야 되고 완벽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고 이런 곳을 CIAM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결성해서 전 세계로 퍼져요. 그래서 당시에 그 유럽 건축물들, 그 흰색의 입방체 건물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 사부아 같은 경우도 이제 필로티, 그다음에 가로로 긴 창, 안에 자유평면들이 가능했던 거는 아까 도미노 시스템처럼 기둥이 받쳐지기 때문에 요 가로로 굉장히 가능한 거예요. 벽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벽면은 구조적으로 이게 별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기둥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따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을 보면요. 꼭 이렇게 초원에다가 지어요. 이렇게. 꼭 잔디밭 이런 데 지어요. 주변 맥락이 없어요. 오로지 요거 자체만 어떻게 잘 지을까, 요거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창문도요,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풍경을 바라보지, 풍경을 바깥에서부터 바라본 풍경에서 건축물이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안에서 어떻게 바깥의 풍경을 바라볼지를 고민합니다. 관람자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 강한 거죠. 꼬르비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오장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렸어요. 회화할 땐 오장팡, 건축할 땐 꼬르비제. 근데 꼬르비제가 순수주의 퓨리즘 학파인데 보면 병과도 같고 뭐 요렇게 이렇게 요걸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몇을 나누죠. 그래서 기디온 같은 경우가 요걸 아주 얘기를 하는데 요러한 것들이 이제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들 요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의 공간과 요 공간이
이러한 유리의 이런 걸 통해서 나눠진 것 같으면서도 이어져 있고 이런 공간감을 추구했는데 이게 굉장히 순수한 그러니까 공간 자체만을 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스 반데로 아까 데스티엘 회아랑 같이 보여드렸던 그 미스 반데로 미스 반데로랑 아마 꼬르비제랑 당시에 이제 두 큰 거장이죠. 이렇게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의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땅에서부터 아예 띄워요 건물을. 얘는 어디든지 지어질 수 있는 지어질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아예 띄우고 그 내부의 평면은 가구가 도대체 정착을 안 해요. 가구들이 정착을 안 해요. 가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절대 이렇게 장소가 내려가는 위치가 별로 없어요. 그 필립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명을 받죠. 근데 이 필립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 이 땅이 필립 존슨 거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살아도 돼요. 자기 소유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옷 벗고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서부터 바깥을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이게 바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렇죠. 항상. 유사하죠? 아까 비슷한대로의 펜스월스 하우스랑 비슷합니다. 이제 관람자 얘기를 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이제 헤르베르트 바이어의 그 다이아그램 아까 눈 이렇게 크게 그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시를 기획했어요. 당시에 기획을 했는데 뭐 이런 발자국을 딱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보이고 딱 관람자는 여기 그리고 건축물도 당시에는 여기서 슬리퍼를 이렇게 신어 이런 어떤 지시적이고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이 건축물을 통해서 건축물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 혹은 이 주변의 자연 혹은 뭐 어떤 맥락이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구획하려고 하고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고 딱 여기서 이렇게 이 풍경을 보고자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점을 두고자 하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통해서 장소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CIAM이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건축 운동에서 몇몇 사람들이 탈퇴를 시작해 50년대 탈퇴를 시작해서 뭘 하냐면은 지역주의 건축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 그 다음에 뭐 그 지역의 이미지 이런 거를 다시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유사한 게 1960년대 이전의 미술 역시도 상당히 이동 가능한 자율성을 확립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 근대 이전,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전의 미술은 건축물에 딱 달라붙어 있거나 혹은 뭐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뭐 이런 것이거나 뭐 이런 거였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이동 가능한. 왜 이동 가능하냐면 그것을 전시하는 공간이 맥락이 없기 때문이죠. 화이트 큐브이기 때문에 어디든 이동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동 가능한 어떤 그 사물의 자율적인 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이제 그거에 좀 이제 지겨운 거예요. 환멸을 좀 느끼고 이제 지역주의가 다시 등장을 이제 하면서 근데 지역주의 얘기는 제가 넣었다가 뺐어요.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 건축도 이제 60년대 한 번, 80년대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것도 여지 비판의 여지들은 사실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지난 2019년 1월 18일자인데 세윤상가예요. 다시 세윤상가? 이런 없어지기 전에 을지면옥 재가발 소식에 서글픈 특수 이래서 을지면옥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을지면옥? 끄떡이신 분들이 계시네요.
을지로 연옥이 유명한 곳인가 봐요. 냉면집인데 이제 을지로 여기를 이제 재개발을 이제 여기 올라가면 진짜 재개발해야 돼. 너무 진짜 막 너무 낙후됐어요. 너무 낙후됐는데 거기 안을 들어가면 또 막 그 붓글씨 간판 이런 거 남아 있어요. 붓글씨 간판 남아 있고 뭐 20년 30년씩 일하신 분들이 막 있고 그래요. 예전에 세운상가 가면 탱크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으면서 저 또래만 해도 그렇게 세운상가에 큰 그게 없는데 저 윗대 50대 분들은 조금 더 이은결 교수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세운상가가 좀 가깝지 않을까. 저한테는 한 용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산 전자상가 뭐 저 정도의 이게 아닐까. 근데 세운상가를 제가 이제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한국에서 큰아이를 낳고 이제 뭐 회사를 돌아가기에는 너무 좀 버겁고 아이를 육아하면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재생 수업을 듣는데 세운상가 수업을 들었는데 박소영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세운상가 막 보존에 대해서 막 아티클이 있는데 그 세운상가를 조사하는데 너무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애기 낳기 막 며칠 전까지 그 미친 듯이 일한 세운상가가 이런 거였어? 막 이런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프로젝트를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지? 뭐 이런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세운상가에 썼던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아까 보여드렸었던 램프라스가 건물을 지었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건물 자체를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계단 열심히 그렸어요. 막 한칸 해가면서 이거 맞는지 높이 계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막 했는데 와서 보니까 세운상가는 이런 곳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계했었던 거는 어떤 관계에도 그러니까 여기가 누가 사용할지 여기가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근데 근대적인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독립적인 건물 한 채 이것만 잘 지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회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먹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곳을 좀 특별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특별해요. 그냥 조금 좀 안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세운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련이 좀 있어서.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곳에 좋은 추억이 있거나 혹은 뭐 내가 그런 뭐 자기의 어떤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돼서 그렇죠. 이런 것 장소겠죠. 장소. 그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요 사진을 봤는데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이 사진이 다르지? 뭐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아 이게 미스 반데로의 그 바르셀로나 파빌론이야? 요 드로잉은 미스 반데로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니버설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편적인 공간.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아무데나 다 이렇게 보편적인 건 여기 있어. 아주 그냥 중립적이고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좀 떠있는 것 같죠? 근데 얘는 좀 다르게 보이죠. 얘가 얘랑 다르다. 근데 왜 다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는 특정한 시간이 없어요. 특정한 시간과 때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관광객이 몰려오기 직전에 문을 열기 직전 아침 해가 이렇게 낮은 고도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아, 이 공간이 유니버설 스페이스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 사람한테는 장소고 굉장히 특정한 시간을 갖고 있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밭도 나무도 정원도 내게는 그저 하나의 공간이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그것을 장소로 바꾸기까지는. 공간은 해의 움직임과 함께 변하고 장소는 사람의 움직임과 함께 변한다. 장소에서 중요한 건 사람.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유아니 팔라스마라고 하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사람 책도 번역이 하나 됐어요. 건축과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됐는데 사실은 제목은 The Eyes of the Skin이에요. 도마가 만져보죠. 절대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
여기 도마는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죠. 주님의 피부를 만져봅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그냥 사람이는 주체예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지만 이 사람 만져보죠. 장소에서는 이렇게 주체의 위상이 부각이 돼요. 그동안 사실은 그 보편적인 그런 그 근대 화이트 큐브에서의 그 아까 보셨겠지만 관람자는 이제 눈이에요, 눈. 시각이죠. 시각만 있고 생각만 있는. 그렇다면 이제는 몸의 전체 감각. 아까 정현정 선생님도 예술가의 감각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청각, 시각, 후각 뭐 이런 감각들을 갖고 있고 이성, 그러니까 시각으로 대표되는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 전 존재를 갖고 있는 주체가 장수에서는 다시금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팔라스의 또 다른 책인데 이제 손에다가 눈을 그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현상학을 학자인데 뭐 현상학이라는 게 별것이 없고 이것을 이제 어떤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가 전인격으로 전감각으로 몸으로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팔라스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건축가 감각에서 예술 작품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이것은 이제 그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고 여기가 이제 사물이에요. 그리고 작품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주체의 감성, 필링과 연상, 어소시에이션이 공간으로 넘어가고 이 사물이 수반하는 공간의 분위기가 나에게 넘어와요.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예술작품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굉장히 상호적인, 상호관계적인 것을 추구하죠. 근데 요 슬라이드는 이제 장소에 대해서 좀 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예전에 그것도 뒤쳐져 봤어요. 봤더니 이제 장소를 이제 지리학자들이 좀 정의를, 요 두 사람은 지리학자예요. 에그뉴라고 하는 사람은 장소를 정의할 때 있어서 뭐 위치, 뭐 로케일, 장소감으로 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장소로 인식하는 것은 위치라기보다 로케일의 개념에 가깝다. 그리고 장소감이란 앞에 두 가지 요소에 비해서 주관적인 방면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장소에 갖고 있는 감정적인 애착. 그리고 이프트완 같은 경우도 인간이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이 장소가 된다고 정의했어요. 이프트완 같은 경우는 둘 다 아주 물리적인 지리학자들이니까 물리적인 위치의 기반으로 장소를 얘기를 했지만 둘 다 이프트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는 어머니의 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하이데거의 장소는 반드시 물리적인 위치에만 기반을 두지 않고 사물을 장소근의 중심에 둡니다. 사물의 열림을 통해 주체에게 실존의 장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체를 통해서 주체가 부각되죠. 소화된 의미의 집중점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의미가 생겨서 얘가 장소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물이 장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된 의미의 집중점이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뭐 물리적인 그런 뭐 위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 어머니의 품 뭐 이런 것들도 장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하면서 하이데거 하면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 막 졸려온 거예요. 막 전날까지 설계하다가 막 이제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뭘 소리 하신다 이렇게요. 이 얘기를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요즘 말도 써봤다가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이해가 깊진 않아요. 아닌데 좀 봅시다. 이제 저는 이제 하이데거가 그러니까 하나님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은 이 만물의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지으셨는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이데거도 죽을 때 보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확실히 이게 굉장히 어떤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물을 잘 관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밝혀낸 것 같아요.
그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인간을 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현 존재의 DA는 거기라고 하는 거고 존재는 being, 거기에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장소에 귀속되죠. 사람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세계 내의 존재예요. 사람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이데거가 참 고맙게도 건축에게 좀 선물을 줬는데 Building, Dwelling, Thinking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써요. 그래서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에세이예요, 사실. 짧은 에세이인데 보면은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직기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짓는다는 바우에는 거주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으며 거주하다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김광현 교수님 말씀이신데 건축의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 책을 읽으면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음성이. 건축에서 장소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곧 건축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 땅에는 나의 장소가 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건축에서 장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건축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축의 정체성. 그래서 그 실존주의 철학가인데 하이데거가 건축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현 존재도 거기 있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끝나고 같이 또 얘기해봐 좋을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이 건축물이 어떻게 장소를 형성하는지 그 방법론을 얘기했어요.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그쵸.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또 방법론도 어렵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이데거는 사방을 통해서 건축물이 장소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사방은 영어로 fourfold 예요. 그래서 뭐는? 하늘, 땅, 신성, 죽을 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아들임으로 사물이 사물화가 되는 거예요. 사물이 의미를 갖게 돼요. 사물화가 돼서 사방이 머무를 터전을 제공하면서 장소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늘 아래, 땅 위에, 신성한 존재 앞에 죽을 자로서의 나 이것이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있음으로 이 네 가지가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짐으로써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은 존재가 속한 세계의 짜임새이다. 이 짜임새는 사방의 유기적인 얽힘 가운데 하나의 통일된 외함을 만들어가는 유동적인 긴장 속에 놓여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 놀이를 사방의 움직임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사물의 의미와 작용이 일어난다. 장소는 정태적이거나 고착적인 개념이 아닌 거울 놀이를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터전주의 근본 성격은 개방성에 있다. 그러니까 사방이 있는데 이 사방이 그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포개져서 한 개를 비추기도 하고 두 개씩 포개져서 두 개를 비추기도 하고 서로서로게 비치고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방은 바뀌는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방은 거울 놀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를 해요. 결국 하이데거가 말하는 장소는 고착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어떠한 과정적인 것으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러면 경관이란 무엇이냐를 얘기하면서 사물이 사물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 놀이를 하면서 사방이 이렇게 의미를 밝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물이 사물화되는 거죠. 과정에서 은폐된 세계가 탈은폐되어 표출되는 것, 이 사방이 표출되는 것이죠. 표출되어 된 그것이 바로 이미지이며
배열된 사물들을 통해 열려지는 이미지들의 총체적인 모음이 바로 경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방의 역동적인 움직임, 거울 놀이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이미지의 전체성을 파악함으로 경관이 생성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는 예시가 있는데 이 다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쪽 이쪽 땅과 이쪽 땅은 보이지 않지만 이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쪽 땅이 끌어져 왔어요. 네. 다리가 있음으로 저쪽 땅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 다리가 있음으로 이 다리를 지날 때 이 강물이 여기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강물의 이러함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러한 속도로 이러한 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온도로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물이 사방을 모아오는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기 지나가면서 바람이 쌩쌩 부르면 이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었던 이 공기의 대기가 밝혀지는 거죠. 이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잘 몰랐었던 것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하죠. 그것 또한 다리가 밝혀낸 어떠한 것이죠. 이게 다리의 의미인 거예요. 좀 더 쉽게 다가오시죠. 그리스의 신전. 이건 이제 그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의 근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 신전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높은 곳에 있었죠.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 높은 곳에. 이곳에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인들, 당시 그리스인들의 신심, 신을 열망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신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신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 것을 드러내죠. 이것이 사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물화된 것이죠. 알도반 아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국제주의 건축 운동에서 타이틀을 해서 나름 자신의 장소를 만드는 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 프로젝트인데요. 짧은 슬라이드인데 고아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만 그렸으면 뭐 근대주의자의 드로잉인 것 같다. 뭐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를 사용하는 by us, for us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을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이 사람의 설계를 보면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렸어요. 기둥. 기둥이야 필요하니까. 이렇게 선 하나를 그린 거는 얘가 돈다는 거죠. 얘가 돌고 얘가 돌니까 또 다른 애가 돌고 또 다른 애가 돌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요 아이의 어떠한 것들이 밝혀지고 요 고아원의 무엇이 고아원의 공동체성 무엇인가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요 선 하나를 긋는 것도 참 장소를 만드는 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스턴에서 있을 동안에 신기하게 경험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건 좀 나중에 일이었는데 멀리서 보고 아 보스턴에 두 개의 타워가 있는데 프루덴셜 타워랑 존 행콕 타워 두 개가 이제 있으면 아 저거는 보스턴의 랜드스케이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보니까 이게 여기가 역사적으로 너무 유명한 건물들이 많아서 어떻게 요 마천루를 지을까 하다가 큰, 그러니까 한 장 크기가 유리가 굉장히 큰 반사율이 높은 유리를 사용을 했어요. 자신은 이제 사라지고 여기 주변의 것들을 비추어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멀리서는 자신의 존재를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기가 회색 패널이 되면은 굉장히 명확한 지오메트리를 드러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날, 청명한 날에는 이런 식으로 하늘을 비춰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방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실은 뭐 주변 맨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이고랑은 조금 다르고 뭐 좀 사적으로 붙이자면 좀 겸손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뉴욕에 이제 2011년에 하이라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 코너를 조경하시는 분과 건축하는 사람이 이제 하이라인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참 좋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이런 페이빙 디자인을, 바닥을 어떻게 깔 것이냐고 고심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페이빙 디자인 하나가. 원래는 이 하이라인은 원래 역사가 뭐냐면 예전에 20세기 초반에 요 화물 그러니까 기차가 막 여기다 식료품이라 이런 걸 실으면서 날라 뉴욕에 다 이렇게 배달해줬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자동차 이러면서 쓸모가 없어졌던 거예요. 점차 이렇게 버려져 있었던 곳인데 여기를 이제 새롭게 여기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또 박원순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이거 벤치마킹 해서 책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페이빙 디자인이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옛날에 있었던 이 철길을 계속 들어오게 하고 옛날에 있었던 이 풀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이 페이빙이 앉아있는 사람들과 의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사실 상당히 많은 페이빙 하나가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페이빙 하나로 끝 이게 아닌 거죠. 여기에 있는 시간성, 여기에 있는 자연, 그리고 이렇게 남겨둔 거는 이 풀이 계속 자랄 거라는 걸안 거죠. 미래에도 여기가 장소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장소는 이한 시점에서 고착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의자에 누가 앉을지 모르죠. 굉장히 이 과정으로서의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를 찾아오는 장소 오늘의 제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갖고 이제 제가 이상윤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 모임을 하면서 왜 쓰셨어요? 이런 논문을 박사 논문을 왜 쓰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실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정리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소가 너무 좋아요. 장소가 너무 좋고, 물론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어서 제가 뭐 연구 하나 더 한다고 이 분야가 뭐 어떻게, 그런 전혀 아니지만 참 이렇게 이런 쪽 공부를 할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장소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 장소 공부에 도움이 되고, 장소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는, 혹은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제 이런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상태가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인데 성경의 끝은 건축물로 끝나요. 저는 건축육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봅니다. 성, 건축 뭐 이런 얘기 보면은 열심히 보는 거죠. 보니까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시작은 이렇게 아무렇지만 끝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귀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 이제 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요 슬라이드와 더불어서 키워드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장소는 철저하게 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하이데거가 건축은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은 집기이고 건축물의 집기란 거주한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정확하게 맞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장소는 거주를 의미합니다. 거주를 의미하고 이제 이것이 곧 장소를 와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성경에서 건축이 시작되는 장면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실 때는, 영어로 가져왔는데, 남자를 지으실 때는
그 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흙에서부터 이제 사람 남자를 지었어요. 근데 여자는 뼈에서부터 built 했어요. built.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석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분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잠을 자죠. 아담이 잠을 자서 뼈에서부터 여자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써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것. 여자는 성경에서 보면 교회로 상징이 많이 되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세요. 그 여기는 제가 이제 싫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죠. 귀신이 거하는 그 땅에서 불러냅니다. 불러내고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잘 아시겠지만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떠나요. 떠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단을 세워요.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하는 텐트죠. 거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이 사람은 장막에 거했어요. 이 장막에 어느 날 이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 이곳에 쉬어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죠. 장막에 살면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랍니다. 자, 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지은 것이 에녹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지은 것이 단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단을 짓고 아브라함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썼죠. 보면 또 출애굽기 이제 성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요점은 이 성막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뭐 여기가 몇 굽이지 몇 굽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뭐 어떤 재료도 그렇고 이게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이 지성소는 정확하게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정류면지예요. 바깥에 이렇게 있고 번제단지나 물두멍지나 성소에 들어오면 떡상도 있고 뭐 금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여기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학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이분법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삼분법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삼분법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산후 세 개 구조를 나누죠. 이게 정확히 세 개예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스피릿이라 영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거하신 장소는 여기예요. 근데 여기도 누릴 만한 게 있어요.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어요. 분향단도 있어요. 우리가 혼 안에서도 주님을 사실 얼마든지 이렇게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지성소라는 거죠. 요거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요 세 가지 구조, 바깥에 뜰도 있는데 이제 안 가져왔지만, 홀리 오브 홀리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 뜰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고, 세 집단. 세 집단이 사방으로 이렇게 요거 세 집단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세 개의 진주문으로 대표가 돼요. 똑같이
요거는 이제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인데 좌우 이렇게 되죠. 요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누가 이런 걸 그렸더라고요. 3D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본 거는 여기도 물론 이 성소는 3분법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게 당시 규빗이 48cm인데 여기서는 52cm예요. 근데 이 벽의 두께가 52cm 한 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사람 키보다 성인 키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뚫려 낮은데 이 도면을 차라리 보면 굉장히 높은 벽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진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가 번제단이에요. 정확하게 이 성소의 중심은 중심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고 지금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목표죠. 이렇게 이제 방황하 우리가 방황을 많이 하죠. 방황을 하다가 전을 차리고 이제 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여호와 산마라고 끝나요. 그래서 여호와 산마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성소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여기 사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예표가 되냐면 장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드웰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거하신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이게 건축인 거죠. 이게 요한일서, 이건 개역개정인데요. 요한일서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His dwelling이 있는 거죠. Among us인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합하여서 한 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 영과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합된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복신앙을 많이 갖죠. 많이 갖고 주님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축복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우리의 상태에서는 이미 주님과 분리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실 목적은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사실 주님 자신을 넣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주님은 조금 더 멀리 계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제가 장소를 공부하면서 장소도 지금 여기 실제 내가 있는 바로 여기가 있다면 그것이 아닌 재현적인 어떠한 어느 시대에 일어난지 몰랐었던 조금 나와 먼 그러한 것이 표방되는 재현된 장소 이런 장소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 성육신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으신데 못 들어오시니까 사람이 되셨다가 그렇죠? 성령으로 그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주님의 사랑하심이 정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얘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누렸던 것은 주님께서 내 영에 사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뿐만 아니라
이게 내 영에 있다. 이건 조금 또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인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되기에 너무 충분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장소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소인데 그냥 공간이 아닌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장소이고 주님과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는 주님이 거하시고 내 존재가 쉬는 아브라함의 장막과 똑같은 그러한 곳이 우리 영 안에 분명히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저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냥 내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은 이미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선 다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고 이 영 안에 들어오신 분께서 우리 혼에까지 이렇게 확장되시는 것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장소가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 장소가 아 정말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아 정말 너무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진짜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확장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교회라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있기 때문인 거고 이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리는 거는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게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시가 내려와요. 도시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성이 없어요.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 시티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템플 인 더 시티예요. 그게 템플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새 예루살렘 성은 정확하게 이 144,000 규빗 정확하게 정육방체, 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정확하게 10규빗씩 정육면체거든요. 이 성소가 없다는 것은 이 성 전체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 전체가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연합된 그것이 완전히 확장되어서 그것이 빛으로 가득 찬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성전이 없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빛이시라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분께서 빛이시고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고 좌우에 열두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나무 생명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열두 달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장소는 굉장히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흐르는 장소라는 것이죠. 또 고착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이데거도 사방이 이렇게 서로서로 거울을 비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생각해볼 질문은 나에게 소중한 장소는 어디인가? 그곳은 왜 소중하며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가? 꼭 이제 성경 얘기했다고 성경적으로만 얘기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나에게 특별했던 장소의 경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죠? 강의 마치겠습니다.